기아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고성능 스포츠 세단 스팅어 헌정 영상을 올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기아는 오는 4월을 끝으로 강릉 공장에서의 스팅어 생산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스팅어의 빈자리는 EV6 GT가 대신합니다. 기아는 EV6 GT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 예정인 전기차에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브랜드화해 지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스팅어 단종은 수요 부족과 기아의 전동화 전략이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2025년까지 11종의 전기차 제품군을 갖출 방침입니다. 전기차 라인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디젤 차량과 수요가 적은 모델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난해 벨로스터를 단종하고 올해 하반기 아이오닉5N을 출시하며 고성능 브랜드 N의 전동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영화 트랜스포머 범블비 캐릭터로 유명한 스포츠카 카마로를 2024년을 마지막으로 단종할 계획입니다. 전기 세단 모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아우디는 2019년 2인승 스포츠카인 TT를 단종시키고 고성능 전기차 RS 라인업을 선보였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 브랜드들도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고성능 전기차 확대로 내연기관차 기술력의 상징이었던 스포츠카 퇴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황준익입니다.